어떻게? 우리 냉면 하나 더 사고 싶어도 내둘 데 없어. 뒤로도 뜯어가 이거 들어가면 뜯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거 뭐고 이제 보소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쳐뜯어 뜯는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 거예요. 최고의 이거 선물 아니에요? 이거 없었네. 와. 뜯지 말고 다녀 가져가. 아, 집에 필요 없어. 어떻게? 아이고 그거 나 그거 뜯어놓고 사람 있을 때도 없는데. 얘 빼버리고 가죠 뭐 이것만. 그렇죠. 아니 뭐 이게 무거워. 제대로인데요? 와. 굉장히 파이한 건데. 근데 야, 너무 크네요. 제대로네 제대로. 저거 갖다 놓으니까 후폴이 이발소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발 놓고 이제 발도 이제 주물주물 주는 거 하고 하는 거예요, 쌤. 그렇죠. 아이고, 자네네 이제 같이 집 갖다 놓지. 엄마 이자 집도 좁고 갖다 놔두니 내서 답답하다. 좁고도 그지 그래요. 침대도 하나 열래도 방이 좁아서 안 넣는다고. 꽃추가 뭐 비 오면 방에 다 들어와 눕는데. 작동한대요? 어? 그럼 그렇지. 아버지 알고 싶다. 아, 네네. 이거 저 설치하는데 진동이 안 돼요, 진동? 아, 쟤 조그만 거요. 네네. 네네네네. 기계체예요. 완전 일 못하고 기계체. 완전 기계체예요. 아니, 설명서는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아마. 아, 됐다. 된다. 아, 어머니, 한번 앉아보세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설치가 됐다. 이거 웨이브야, 뭐야. 뭐야, 이거를. 어머니. 뭐든지 어색해. 드디어 기술자가 네. 이렇게 힘든데, 그거 해내나. 그러니까. 자. 자, 이제 푹. 정말 19년 동안 명절에 네. 정말 처가 한번 안 가시고 거의 20년 만에 처가에 가신 거잖아요. 네. 쾌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가 봐도 진짜 뿌듯하네요. 네. 남성분 많이 변하셨어요. 네. 아니 아까 네. 그 어머니께 돈 봉투 드리는 거 보고 최정임 씨가 그만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돈 봉투 드리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20년 만에? 예. 그러니까 최정임 씨가 이렇게. 왜 다들 웃어요, 근데? 아니, 나는 안마 의자 저거 보니까 또 우리 엄마가 저거 이프로 보시고 또 우리 사달릴까봐. 그래서 웃었어요? 미리 괴로워서. 되게 좀 비쌀 건데. 그러니까. 남세방님이 어느 정도 되셨대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는 빚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 작불하시단 말이에요.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드려야죠, 뭐. 안마 의자 네. 진짜 감동한 게 엊그저께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서 저희 집에 다 모였는데 안마 의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안마 의자를 사는 거 아니고 월부를 왜 이렇게 렌트를 하는 거예요. 거의 렌트죠. 네. 네. 렌트를 하는데 그게 뭐 얼마가 너무 비싸지 않냐 하면서 그 렌탈하는 가격 갖고 막 왈가왈부하는 저희 남편의 모습이 아 그래서 우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너무 비교돼서 떠올랐는데 진짜 남서방님한테 진짜 감동 먹었네요. 진짜 감동 먹었어요. 아 부푼 선물. 예. 아 사실 보니까 전복, 문어, 골뱅이 아, 뭐 먹고 싶어. 하여튼 네. 양쪽 그 장모님께서 이렇게 상떨이가 부러지도록 네, 사위를 네.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그 유현상 씨는 장모님이 저렇게 그냥 한살 딱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주시나요? 사실 저 장모님 음식을 못하세요? 잘.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는 차려주세요. 이렇게 네, 많이. 정성스럽게. 있을 텐데 어느 때는 참 이렇게. 정성스럽게는 차려주시는데. 네. 음식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외식으로 해결해요. 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아니, 그러면. 정말.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이 채윤이 씨는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유현상 씨 입에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요리를 정말 못 하시는 거예요? 요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저, 아니요. 정말. 아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 엄마도 음식을 되게 못 하세요. 아니, 최고. 그럼 유현상 씨. 그럼 채윤이 씨는 어떻게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그 잘하세요? 우리 장모님 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음식이, 아, 음식이. 딸이 똑같아요, 엄마랑. 어느 때 밥을 했는데, 이게 뜸이 들었는지 뭔지도 몰라요. 아, 최윤희 씨요? 그 서른 밥을, 뜸이 안 들은 밥을 아, 내가 맛있게 먹어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정말 맛있다. 김 좀 더 갖고 와. 입맛으로. 어, 그냥. 와. 그 뜸을 뱃속에서 드렸어요.